어떤 그 오지라든지 범죄를 탐험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산악인 박영석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도에 북점에 도달해가지고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죠. 그 에베레스트에 8,000m 넘는 동물이 14개를 다 정복을 하고, 또 그다음에 7개 대륙의 최고봉도 정복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3개 극지점이라고 하는 남도 북부 에베레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진짜 정말 자랑스러운,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그랜드 슬램이라는 그 기록도 세웠는데, 뭐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, 앞으로 뭐 우리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게 잘 판비가 되면은 뭐 박영석 씨에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까 그 뭐 제가 뭐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그 아라우노 그 최금선 말씀도 나왔는데, 이게 뭐 우리가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장비고, 우리가 북부 남극에 가가지고 실제로 우리 힘으로 가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를 갖게 된 건데,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이소연이라는 그 여자 박사는 뭐 우리나라 우주선도 아니고 돈내고 미국 우주선에 가가지고 우주 체류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우주 개발의 필요성, 우주인 양성의 필요성, 이것을 굉장히 그 환기를 시켰는데, 뭐 남의 나라 장비까지도 가지고도 이런 일을 했는데, 우리나라 장비가 있는데 북극이나 남극 개발 같은 데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학계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, 또 국민들이 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, 전체가 공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하다,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런 일을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오늘 같은 세미나도 중요하고 합니다만은, 이제 제가 언론에 몸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, 언론에서도 이런 필요성, 그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또 사실 그 필요한 인력, 그 다음에 일생을 맞춰서 여기 한번 헌신해보겠다,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, 그런 것이 필요하다. 그런 분들한테도 무궁무궁한 무진한 그 기회가 열려있다, 가능성이 열려있다, 그런 것을 많이 좀 보도를 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 미래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볼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 세미나가 시기 적절하고, 그다음에 어떤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